이 아름 씨가 지금 재미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빅톤이 혹시 가죽 바지에 방귀 끼면 가스는 어디로 나가요? 아, 가스 어디로 라고. 아, 가나요? 요거 누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누가 얘기해 예, 주실까요? 기능성 바지인지 아니면 그냥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직 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했는데. 잘 빠져나갔어. 아직 껴본 적이 없어서. 와, 잘 빠져나갔어요 지금. 예. 완벽하게 예. 지금 아주 짱짱한 바지거든요 저게. 네네네. 예. 지금 정리 안 했으면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허정현 씨. 멤버들 주르륵 서 있는데 진짜 모델 펄스 제대로네요. 가죽 바지 모델 워킹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야. 두 명 정도 섹시하게 좀 워킹 한번 이쪽 쭉. 네. 그럼 또 해서 이렇게. 또 섹시함이니까 숙명이랑 수빈이 둘이 맞춰서 내가 하는 걸로. 수명하고 수빈이 막내. 맞네. 일어납니다. 저 끝에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멤버가 뽑은 섹시한 분과 그다음에 섹시한 분이 뽑아준 막내와 함께. 오. 잠깐만 이쪽으로 여기 앞에까지 걸어갔다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예, 카메라 있거든요. 카메라. 아, 노래 지금. 막내 갑니다. 귀여워. 형들이 귀여워서 죽습니다. 지금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역시. 자 막내. 막내 간다. 지금. 풋풋해요. 아직 막내네. 자 지금. 그러면 저 순관 씨도 워킹. 네, 순관 씨도 워킹 보겠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갑니다. 저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냥. 예. 건방. 이분도 빼지 않아요. 가십니다. 오. 자 이쯤에서 오십니다. 자 이쯤 오십니다. 오시면서 바로 검. 건반으로 앉으시면 돼요. 건반으로. 예. 건반으로 가시면 된대요. 아 라이브 하셔야 된다고. 예. 노래 부르러 마침 나가실 겸. 아 저희가 홍승환 씨도 이거 제가 워킹해 달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네네네. 아 그러네요. 그냥 건반으로 가라는 얘기였는데. 그냥 워킹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 빼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